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스팸으로요. 감자 짜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명절 때 들어온 거거든요. 이런 거 놔뒀다가 가끔씩 반찬할 거 없을 때 요거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뭐 찌개, 뭐 계란말이 이런 거 해서 잘 먹습니다. 감자 좀큰 겁니다. 큰거두개 준비하시면 되고요. 툭툭 으깨서 밥에 비벼 먹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요. 이거를 굵게 채를 서겠습니다. 끓이면서 부숴줘도 됩니다. 굵게 채썰 때는 이렇게 놓고 써는 게 좋아요. 대파는 한 반뿌리만 있으면 되는데요. 여기 냉장고에 이제 남은 대파 이제 다 모았습니다. 한 반뿌리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송송 썰어줍니다. 다진 마늘이거든요.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 남았습니다. 넣겠습니다. 그리고는 스팸을 이렇게 뜯어서 넣는데요. 200g짜리 한 개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요. 긁듯이 이렇게 떠넣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떠여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도마에 그 기름 안 묻혀도 되고요. 덜 부서진 건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부수면 되고요. 불을 켜고 여기는 멸치 육수를 넣어야 되거든요. 미리 내놨습니다. 이렇게 육수 넣은 낸 거를요. 보통 저는 모든 찌개 국물은 뭐 웬만하면 다 육수입니다. 조미료 안 쓰고 감칠맛 나게 맛있게 드시려면 멸치 육수 끓이는 거를 생활화 해야 됩니다. 자, 여기다가 고추장은 한 스푼만 넣고요.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들그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으면 돼요. 그리고는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간을 하면 돼요. 먼저 감자를 익히고 나서 간을 하겠습니다. 감자만 익으면 되니까요. 자,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제 끓어서 감자가요 툭툭 부서질 정도로 익었습니다. 이렇게 간장, 진간장입니다. 한 스푼만 넣고요. 색깔 때문에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스푼만 넣습니다. 여기서 나머지 간은 이렇게 소금으로 하시든지요, 아니면 액젓 있으시면 액젓, 멸치 액젓, 뭐 까나리 액젓을 맑은 거 좀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향에 따라서 설탕을 이렇게 약간 한 반 스푼이라도 넣으시면요, 너무 달게는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반 스푼 넣으시면 달진 않고요, 국물이 조금 더 감칠맛 나게 됩니다. 아이들이 좋아해요. 여기 설탕을 약간 넣어주면은. 그리는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돼요. 감자가 부서지면서 국물은 조금 걸쭉해지거든요. 이렇게 짜글이는 이런 뚝배기나 뭐 작은 냄비에다가 담아서 상에 내면 돼요. 약간 걸쭉하면서 설탕 약간 넣으면은요 국물이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자, 스팸으로 한끼 식사. 스팸과 감자로요. 한끼 식사죠.